모자 쓴 강아지, 입을 벌리고 있는 고양이, 익숙한 개구리 캐릭터부터 미 대선 후보들까지 유행하는 밈이나 슬로건을 테마로 만든 이것, 바로 밈코인인데요. 관련 인물들의 행보나 유명인의 홍보에 따라 그 가격이 요동친다고 해요. 최근 축구선수 메시의 SNS 게시글 하나에 해당 밈코인의 가격이 순식간에 치솟기도 했죠. 누구나 쉽게 밈코인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까지 등장하면서 매일같이 새로운 밈코인들이 발행되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수조 원에 이른다고 해요. 유행처럼 사고 팔리는 밈코인의 정체, 크랩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밈코인은 비트코인과 달리 기술적인 기반이나 목적은 없고요. 커뮤니티와 유머에서 파생된 겁니다. 밈코인은 인기는 뭐 동물, 뭐 유명인, 유머, 이미지, 이런 텍스트 이런 데에서 비롯된 귀여움이라든가 즐거움, 풍자와 해악까지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가상 자산 혹은 뭐 디지털 화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커뮤니티의 결속력 혹은 트렌드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고 기본적으로 오락, 유행, 로또, 카지노와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애초에 재미로 만들어지고 재미를 위해서 구매하는 것인데 밈코인의 대표격인 도지코인도 2013년 당시 인터넷에서 유행하던 도지밈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시국 이후로도 인기를 끌고 있는 페페코인 역시 생활 속의 희노애락을 유머스럽게 표현한 만화 캐릭터가 사용된 거죠. 특정 커뮤니티에서 공유되는 밈은 젊은 세대 사이에서 강력한 소통의 도구로 자리 잡았는데요. 누군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시작한 유행이 빠르게 번져나가는 것이죠. 특정 밈이라든가 아이디어에 공감하는 사람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새로운 어떤 인터넷 문화, 그러니까 이것의 화폐 가치로서의 측면을 보기보다는 디지털 세계에서 새로운 형태의 문화적 표현을 금융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미국의 기업인 일론 머스크는 특정 밈코인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며 가격 변동성에 기름을 붓기도 했죠. 자신의 여러 사업들을 홍보하고 자금을 모으는 데에 밈코인을 활용한 겁니다. 밈코인의 개당 가격은 아주 낮아 접근하기 쉬운 편인데요. 유명인이 올린 SNS 게시글로 실시간 가격이 오르내리는 등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만큼 손실을 볼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막대한 수익률을 자랑하는 게시글이나 사행성 방송들은 대중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데요. SNS가 이제 확산이 계속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포모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남들이 다 하고 있는데요. 자기는 실질적으로 하지 못해서 그 놓칠 위험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발행량이 무제한적이라 투자자가 자산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얻기도 어렵다고 해요. 이 개발자가 누군지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 성장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 어떤 프로젝트에 있어서 조치가 된다. 이런 부분 이용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발행인보다는 그 많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고 실제로 밈코인을 발행한 곳이 의도를 갖고 대규모 매도, 매수를 감행해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본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캐드 게임코인도 이제 이게 2021년도에 넷플릭스 인기를 끌었던 오징어 게임을 테마로 해서 만들어진 코인이었어요. 큰 관심을 받다가 단기적으로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2,800달러까지 갔다가 갑작스럽게 한 몇 분 사이에 0달러로 추락하고 막 이 프로젝트를 좀 포기하고 자금을 그 인출하는 이제 러그풀 사기 그래서 개발자들이 돈을 다 도망가 버렸어요. 또 수백만 달러 이상의 손실을 발생한 이런 사례고 피해를 본 이후에 구제를 받기는 매우 어렵다는데요. 개발자가 해외에 있어 수사기관의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국가 간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밈코인은 주로 감시가 어려운 장외거래소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올해 이제 7월 19일 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이제 완전히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 자체가 이 거래소에서 상장이 돼서 운영이 된다 그러면 그 철저히 감시를 할 수 있지만 장외거래소에서 거래가 된다든가 이러면 그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보호받는 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 개발자가 실수로 코인 전부를 소각해버렸다는 반응이 다시 새로운 밈이 되고 가격이 오히려 급등했다는 아이러니한 밈코인의 세계. 관련 업계에서조차 경계하고 있는데요. 특정 투자 마니아층의 성공 신화에 눈이 먼 나머지 신중함을 잊어버려선 안 되겠죠? 여러분은 밈코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